양성평등 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일, 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충남 군수님의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전수와 군수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패 한국 부인의 남해군 지회장 강두오. 귀하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19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이 표창패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3일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대독.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대 한국 부인의 남해군 지휘회 최주역. 귀하께서는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이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19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9년 7월 3일 남해군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영호. 축하드립니다. 축하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던 전임 회장님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드리는 상입니다. 김영옥 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김막순님, 최순아님, 박성아님. 4. 한국생활 개선의 남해군 연합회장 김막순. 귀하께서는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봉사활동에 헌신하셨기에 그 공로를 피해 새겨드립니다. 2019년 7월 3일 남해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동. 부상으로 회원들의 뜻을 모아 화전 앞에 10만 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여름 휴가가 끝나고 어느덧 2019년의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행사를 가지게 되어 마음이 가볍습니다. 먼저 오늘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성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 박종길 의장님과 군의원님, 그리고 기관단체장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양성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24번째 맞는 양성평등 주간은 1996년에 시작된 여성 주간이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어 오늘 사회의 양성평등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여성부의 독립된 전달부처 신설 계기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했고 보조제 같은 기부장제 장치들을 없애거나 낮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와 지역의 장벽은 아직도 높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들이 증가하고 양성평등 의식이나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남녀 차별 없이 평등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 분야에 있어서 남녀 인구 격차가 심하고 관리직이나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현저히 낮아서 의사결정 관련 여성 참여도는 아직도 많이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슴에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서로 화합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념을 마치며 특강과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된 단체 회장님들이 협찬한 경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3일 날 이렇게 우리 남해군에서는 성대하게 기념식을 하는데 오늘 기념식에 오신 우리 여성단체 회원님들의 그 면면을 보니까 정말 평상시에 우리 남해군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뵙는 분도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일일이 표시를 못했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오늘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맞아서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또 수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에도 아주 이쁘고 훌륭하시지만은 오늘 수상한다고 아주 멋지게 차려입으셔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박종길 의장님과 우리 구미의 의원님들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구봉근 소방서장님 또 우리 고은호 지부장님 또 배진수 교육장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미자 문화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남해는 전통적으로 남존주의 사상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거의 저도 무의식적으로 또 DNA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가정생활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너무 많이 고생을 시켜서 지금도 무의식 중에 뭘 심부름을 시키는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옥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옛날보다는 우리가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고 또 사회 곳곳에 많은 분들이 진출해 계십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남해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하는 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보다 더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심과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표합니다. 오늘 하루 기쁘고
뜻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일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주간을 하기 위해서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신 우리 김영옥 여성단체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영옥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996년에 여성 주간 주간으로 이리 아마 그 정부 재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양성평등이 주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금 한 4~5년 일이 흘렀는데 저기 오신 분들 보니까 전부 여성들만 계시고 남성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성평등 주간을 할 때는 여성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당연한데,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오셔서 우리 여성평등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이제 해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우리 여성단체, 그리고 우리 남해를 대표해서 남해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세계가, 전 세계가 그렇지만은 우리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남해는 아직도 우리 남성 좀 우일주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건 앞으로도 참 우리 행정하고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단체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면은 충분히 앞으로 여성들 지위 향상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2부 행사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리를 뜨지 마시고 2부 행사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푸짐한 경품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